네, 제7장이죠. 힌들리 밀러입니다. 힌들리 밀러 표기법입니다. 데이터 타입을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요 내용은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 커리큘럼의 하스켈 부분 있죠. 초급 4년차의 초급 4년차의 해피런 하스켈이라고 있어요. 여기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등 1년차의 러스트 수업 있죠. 러스트 1A. 여기도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략하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의 코드를 이렇게 또 VS 코드로 옮겨놨습니다. 제 7장이에요. 7장이니까. 다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뭐 딱히 뭐 돌릴 실행할 것도 없습니다.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위에 건 딱히 필요하지 않고 밑에로 보자. 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 책이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나오고 할 무렵에 쓰여진 책이니까. 지금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표기법이 이렇게 지정됩니다. 사실상 요거 이렇게 콜론 두 개 있는 것은 별도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첫 번째 펑션의 이름, 그리고 펑션 이름과 콜론 두 개를 통해서 데이터 타입을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트링을 인풋으로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 가운데 있는 화살표, 그리고 pet arrow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arrow죠. 이것은 그냥 펑션을 의미합니다. 뭐 pet arrow는 pet arrow들의 뜻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건 하스켈에서도 다루고 여기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은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한다 이 말이죠. 같은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공부를 했으면은 받았으면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 이미 다 아실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냥 한 2, 3분에 걸쳐서 정리 말씀하겠습니다. 스트링을 받아서 넘버를 리턴한단 말이고, 스트링을 받고 다음에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를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죠? 이번에 regular expression을 받고 또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으로 된 어레이를 리턴한단 말입니다. 요게 query, 얘가 하는 역할이고 얘는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내용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세 개를 받을 수도 있죠. 한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째 스트링을 리턴합니다. 얘가 regular expression과 받고 다음에 스트링을 받고 또 스트링을 받은 다음에 얘가 리턴하는 것은 스트링이 리턴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씩 나눠서 받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동시에 다 받을 수도 있고 두 개만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도 얘도 이렇게 가로를 둘러싸두면 조금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regular expression을 받고 그런 다음에 스트링을 받아 스트링 어레이를 리턴하는 펑션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로로 쌀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돼서 현재는 보시면은 매치는 이러한 형식이고 on holiday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on holiday 들어가 있는 얘는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 어레이를 리턴하고 매치 얘는 스트링 regular expression을 받아서 이러한 펑션을 리턴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러한 펑션이 어디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이 펑션, 요 내용과 밑에는 요게 같아지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식이죠. regular expression 받고 이러한 펑션을 리턴하고 얘는 스트링, 얘를 받아서 또다시 이러한 것을 리턴하고 얘는 얘를 받아서 요걸 리턴하게 되죠. 얘가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지네릭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A를 받아서 A를 리턴한다는 말은 X가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든 간에 리턴되는 것은 이 인풋되는 아규먼트의 데이터 타입과 같은 것이 리턴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B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B로 표현하면 이 B는 A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그죠? 그리고 얘는 array를 받아서 A로 A 타입의 array, A 데이터 타입의 array를 받아서 이 엘리먼트와 같은 타입의 뭔가를 하나를 어레이가 아닌 뭔가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이 A와 이 어레이를 구성하는 엘리먼트들의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글자 희미한가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죠. A를 받아서 boolean을 return하는 그러한 펑션입니다. 그게 지금 이긴 F죠, 그죠? F고 얘가 return하는 것이 뭐냐니까 아니죠. 역을 받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받는 것이 A를 구성요소로 하는 A 타입을 구성요소로 하는 array를 받죠. 그게 access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같은 타입의 array를 return합니다. 그게 이게 return하는 값이란 말이죠. 필터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필터.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reduce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펑션을 받죠. b, a를 받아서 b를 리턴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f와 x를 받아서 그죠? f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b를 받아서 b라고 하는 것은 이 f와 같은 데이터 타입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유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리듀스가 제일 복잡해요. 사실 얘기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형태의 요게 F입니다. 제가 말을 방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한 10초 전에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고 다시 자 요게 F입니다. 요 F는 B와 A를 받아서 B와 같은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는 것이 F예요. 그죠? 그리고 이 B는 이 X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A의 array는 XS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B는 여기에 리턴하는 값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리듀스예요. 여기에 리듀스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리듀스 예를 RxJS 공부도 하셨죠? 그 RxJS의 리듀스를 보시면 이거랑 똑같다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프리아즈 스트림에서 이거 이제 알지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알지브레이크 뭐 알지브레이크 그다음에 뭐 펑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요? 수학적인 거예요. 그 펑션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 패러다임인데 잘 보시면 예를 볼까요? 헤드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헤드라고 하는 펑션은 A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A 어레이로부터 받아서 A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헤드입니다. 만약에 컴포즈를 F 헤드 이러한 형태의 헤드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형태로의 헤드라고 한다면은 먼저 맵에다가 F를 해서 뭔가 여기서 리턴되는 값에서 헤더를 뽑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다고 할 때 그런 겁니다. 만약 이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지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타입 서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타입의 아규먼트 들어가 볼까요? 아규먼트 and return values 그러니까 relationship between 요겁니다. 요 녀석과 and 수학의 알지브라입니다. 알지브라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알지브라이크예요. 우리 프로그래밍 코딩에서 말하는 알지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 아규먼트와 리턴 밸류의 어떤 데이터 타입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런 데이터 타입들 A의 array, 리턴 되는 건 A 되잖아요. 요런 데이터 타입들과 그리고 어떤 알지브라, 수학적인 의미에서 알지브라 적용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 헤드가 이러한 형태일 때는 이러한 수학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삼아 해보세요. 우리가 실제 코딩할 때 이걸 뭐 쓰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머리를 돌려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는 이러한 형식이에요. 만약 이러한 형식이고 그리고 A를 받아서 boolean 값을 리턴하는 펑션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 A와 같은 A죠. 이 A와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array를 받아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 같은 데이터 타입의 array를 리턴한다고 한다면은 필터가 이러하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수학적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재미삼아 풀어보십시오. 이거 나중에 고급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면 아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박사급 수준의 코딩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것들 해서 새로운 언어도 구성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딱히
그냥 개념만 이해할 뿐이지 이걸 제가 코딩에 적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컨스트레인트 개념도 같이 좀 볼까요? 뭐냐니까 요 내용 데이터. 자, 솔트에서 A가 있고 여기 이번에 이 두 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팻 에러가 있죠. 팻 에러가 있고 다음에 그냥 에러가 있습니다. 이건 펑션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냐니까 얘는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팻 에러 앞에 있는 것은 컨스트레인트이고 이 뭐 컨스트레인트든 뭐 펑션이든 그 앞에 있는 더블 콜론 앞에 있는 것은 펑션 명칭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의 뭐 99.9%는 그렇게 돼요. 아닌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건 뭐냐니까 A라고 하는 것은 ordering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시겠으면은 이 제가 방금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은 Rust1A나 혹은 Haskell 입문이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완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얘기를 하자면은 데이터 타입들도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잖아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뭐 인티저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캐릭터도 있고 스트링도 있고 불린도 있고 뭐 등등 있죠. 등등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타입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와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카테고리라고도 하고 클래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같은 인터페이스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들은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A는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order라고 하는 순서를 지을 수 있는 특징을 갖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이터 타입이라고 지정하고 그러한 데이터 타입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거 in A가 equal이라고 하는 equality 같다 다르다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고 여기 있는 이 A는 뭐냐니까 또한 동시에 똑같은 거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A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두 번째 A는 뭐 쇼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출력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 출력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화면에 출력될 수 없는 데이터 타입인가? 그 시스템이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시스템이 다루는 정보들은 화면에 출력될 필요 없죠. 우리가 화면에 볼 수 있는 것은 다 쇼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도 몽땅 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니터상에서 봤던 모든 것들은 다 쇼 인터페이스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녀석들로서 이렇게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컨스트레인트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러스트가 제일 나아요. 러스트 이걸 보시거나 하스켈 보시거나 여기 제일 나니까 러스트 보십시오. 러스트 1레이를 보시면 모든 설명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